올해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단독 명의 기준으로 낼 수가 있죠. 내일부터 국세청이 이런 신청을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광윤 기자. 네, 정광윤입니다. 네,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?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,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%까지 종부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.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지금 집이 부부 공동명의라도 종부세는 단독명의인 것처럼 바꿔서 절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. 부부 중 지분이 큰 사람이 납세자가 되고 만약 지분이 5대5로 똑같다면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이 세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공공, 단독명의 중 어느 쪽 세금이 낮은지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.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이 납부기준 변경 신청을 받습니다. 그런데 사실 무조건 단독명의가 또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. 어떤 경우에 단독명의의 선택지가 유리합니까? 일단 공시가 12억 원이 넘으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. 이때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. 공시가 22억 4천만 원 반포자이로 예를 들면 공제를 못 받을 때 단독명의 종부세가 600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200만 원 넘게 더 나옵니다. 하지만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로 하고 만 60세에 보유기간 10년이라면 60% 공제를 받아 380만 원만 내면 됩니다. 80%까지 공제를 받으면 공동명의 기준으로 낼 때보다 200만 원가량 덜 내게 됩니다.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.